오늘은 아침부터 출근하고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아침에 일하고 왔어요. 일도 하고 왔고 한식은 좀 되고 하고 근데 치통 때문에 고생해서 약 먹었잖아요. 오늘도 약을 먹었어요. 안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파서. 그리고 데워 먹으려고 바닥에 좀 닿잖아요. 하긴 했는데 그래도 데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아, 이게 불이 꺼져요. 원래 탔으면 냄비가 꺼지면은 아직 꺼질 때까지 기다리면 열이 내려가면서 식어가지고 올라오고. 근데 그 전에 너무 많이 탔으니까 긁어내도 되거든. 이빨 씹을 때마다 너무 아픈데 약 먹으니까 좀 낫네요. 이렇게 긁어내면 긁어져. 한번 데워서 먹고 한 2개, 3개 많으면 4개까지 먹고 싫대요. 출근했으면 주말이나 술 전화 받는 분들 술 안 좋아하시고 별로 우울하지도 않은데 상처받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쵸? 내가 무슨 일이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해야 돼요. 사람하고 싸워도 내가 용서를 안 하던 하든 또 뭐가 중요하고 그냥 상처받은 애도 뭐가 중요하겠어, 그쵸? 그냥 안 좋은 일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해야 마음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기준 스스로 그래요. 누구랑 싸우든 누구랑 있든 뚱뚱씨 이런 말 하면은 그냥 제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그냥 그러던 얘기 그런가 보다. 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려고요. 그래서 얘기 한번 해봤고 제가 오늘 인형을 그래도 팔다리를 만들어서 왔어요. 회사에서 코라면서 바느질도 좀 해가지고 팔다리 만들어 왔는데 이 아이템 작은 팔다리는 아니라 조금 더 커요. 원단을 좀 크게 해가지고 이거 완전 다 써갖고 인형을 따로 만들 수가 없는데 전에 만들자 말하신 불쌍한 곰인형은 제가 완성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그분에는 영상만 보여주는 건 좀 그렇게 약간 화전 발굴 같지 않아요? 저한테 그 제가 보여드렸던 무섭기 같은 거 그쵸? 근데 타긴 이제 심하게 타긴 했다. 밖에서 전자레인지 데워먹어도 되는데 그러면 좀 시간이 아니 밖에 오빠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갖고 아니 그냥 이거 청소하는 게 불편하니까 물 끄고 물을 켜갖고 물을 킨 다음에 한번 헹궈내고 닦아낸 다음에 다음에 다시 이제 끄셔야 될 것 같아요. 통째 먹으니까 확실히 몸이 이빨이 좀 덜 아프긴 하네요. 이빨을 다 염려도 다 줬다 할때 입이 너무 아파갖고 이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어제 비명도 막 지르고 그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이거 이제 긁어지나 물어다 했으니까 좀 들어야 좀 끓여야 되나? 끓이면 안 되겠네. 탕거 먹으면 몸이 안 좋대요. 제가 이거 뜯어내고 뜯어 먹고 잘 쉴게요. 누룽지 같아. 익혀서 하나 먹고 완전하게 먹었는데 두 조각 먹는 것 같죠? 제가 몇 조각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게 두 조각이죠? 응, 제가 먹어도 되고 그냥 전신이 없어요. 사람에서 사람이 우울하고 상처를 받고 이러면 아무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나요? 저도 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먹고 바느질하고 화를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갈이가 밤에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인터넷 주문을 샀어요. 제가 자고 일어나면 이빨을 너무 확 깨물, 세게 깨물어갖고 원래 그런 버릇이 없었는데 이런 개고생을 하게 될지 솔직히 몰랐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일에 막 나도 모르게 막 힘을 줘서 깨물고 자나봐요. 그래서
어제 치통도 너무 아팠는데 다행히 오늘 이게 배송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하는 법을 몰라서 찾아봤는데 물에다 넣고 끓인 다음에 이빨로 물어서 모양 내고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물어봐야 될 거고 이건 대체 뭘까요? 아무튼 이거는 이런 같이 생겨서 막 ASMR 할 것 같이 생겼는데 그렇지 않고 제 이갈이 방지용 피스가드 되어왔네요. 오늘의 다리를 달아있는 요 곰인형이에요. 만든 인형보다는 작은 사이즈고요. 요 아이는 팔다리를 좀 크게 달아주고 싶어서 이런데도 귀엽지만 제가 회사에서 따로 만들어왔어요. 다리 팔 부분 손을 채워서 이번엔 요 아이처럼 쇼팔 말고 긴 팔을 만들기에 도전할 거예요. 그래서 손을 여기다 채워놓고요. 이 모양 따라서 박음질하고 다시 박음질해서 두 번 박음질하는 귀찮음을 감수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박았었거든요. 근데 쇼파리가 제대로 안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까지 다 달고 영상 올릴게요. 귀엽죠? 해체쇼가 돼. 분해쇼가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면 편집하고 탁 하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해보겠습니다. 팔을 달았는데 다리까지 달려고 하니까 다리는 무한 인상이지거든요. 여기 다리, 충분히 다리 같이 만들었나 보지. 잘 만들어서. 그래도 팔만 달아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이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우와, 이 위관이 넓어졌어. 그래서 그 나무 천, 꿰맨 건 아깝잖아요. 나중에 인형 만들 때 귀를 달든 뭐 하든 쓸 거고. 나무 손도 정리하고 접착 태우다가 이 아이에 이제 눈 간격만 사이만 좀 높여주고 바느질도 치우고 쓰려고 하니까 우울해서 없는 건지 다 쓰긴 다 썼는데 한 개 더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찾기가 너무 피곤해서 귀찮고 졸리고 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 회사에도 분명 접착제가 있어서 가져온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까 회사에도 있나? 이 아이를 나중에 월요일날 회사에 데려가서 눈 위치 좀 바꿔주는 걸로 해야 되겠어.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완성을 했고요. 이빨이 왠지 얘한테 달려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없는 반쪽파는 얘가 이 거에 달려있고 음료를 마시고 이빨 성형 이것도 하고 그리고 자겠습니다. 반지꼬리는 어차피 이건 쓰니까 손잡이에서 꺼내볼게요. 반지꼬리라 하나? 기억도 안 난다. 맨날 기억을 못해. 심해인가? 이거 뭐라고 했었는데 알고 이름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 모르겠다.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5분씩이나 물고 있어야 된다 하는데 따뜻한 물에 해라 그래서 물을 끓이고 식힌 다음에 넣을게요. 몇 분 넣어야 되지? 1, 2분? 16분 나오겠죠? 이처럼 동동 물이 조금 따뜻해져가지고 담궈놓았다가 끄면 돼요. 지금 28분이니까 38분이 아니라 8분이구나. 10분 이렇게 해서 아빠를 끝내줘야겠어요. 누가 1, 2분 되는데 겁나 아픈데?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끓어오고 있는데 봐. 물 좀 팔팔 끓으면 식혀놨다가 빨리 꽉 내려야겠어. 아빠야 아빠 해보니까 그리고 밑에가 조금 더 넓어서 아래는 사람은 그게 안 해서 반대였어. 이 천장이 너무 아픈 거야. 이해가 너무 아픈데 이랬는데 알겠는데 반대인 것 같아. 잘못돼서 아픈 거 아니까 지금 조금 데워서 조금만 할게. 더럽긴 한데 마우스피스 드디어 완성됐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윗니고요. 침이 좀 보여 더럽지만 여기가 아랫니. 이제 이갈이를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성형이 잘 됐나 보면은 모양이 잘 잡혔어요. 다만 제가 이빨을 갈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갈아지기 때문에 자기 전에 끼고 자겠습니다. 침이 더러워요.
저는 그냥 슬퍼서 슬퍼하고 있는데 심하게 이제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멍해요. 요새 그냥 제가 상처받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뭔 관계고 뭐 무슨 일이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일단 제가 마우스피스 완성해서 침을 닦았어요. 좀 낫죠? 그냥 우울해서 멍이 때리게 되네요.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쓰고 이제 이갈이 안 하게 꼭꼭 잘 챙겨서 하고 잘게요. 요새 우울하니까 자다 깨다 너무 많이 해서 잠을 못 자겠고 안 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게요. 뭔가 웃고 있어야지. 마음의 안정을 취합시다.